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논밭에 세워놓는 허수아비. 그런데 이곳은 논도 밭도 아닌데 허수아비가 여럿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우리 딸이 26살에 세상을 떠날 때 여름에 한창 호랑나비가 막 다닐 때예요. 이 시골에 어느 날 내 가슴에 와서 안고 우리 집사람 가슴에 안고 세상을 떠난 딸을 가슴에 묻은 지 어언 22년. 부부가 함께였기에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데요. 가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허수아비가 그런 존재였답니다. 딸을 기억하며 그려낸 숲속 캔버스를 만나보러 가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가평군.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우릴 반겨주는 건 다름 아닌 허수아비 그림들. 대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먼 길 오셨네. 여기는 허수아비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벽화도 이제 여기 이미지 세션을 하고. 건물 곳곳 그림으로 가득 찬 이곳은 25년 전 지어진 연수원으로 과거 대학생들의 MT 성지였는데요. 2년 전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왜 허수아비 마을이라 불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허수아비 그리는 작가니까 25년 전에 여기 처음 개발하고 만들 때 허수아비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름 모를 허수아비들이 잔뜩 놓인 이곳.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허수아비는 만든 재료도 특별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서 많이 회자재가 나왔어요. 그걸 갖다 뜯은 걸 잘라서 속에는 철골로 하고 겉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나무에다 철근을 박은 건 아니고 나무 지장 없게끔 둥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했죠. 나무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건 편안하게 쉬는 허수아비. 좀 무섭게 생겼는데 쌈꾼같이 생겼죠?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좀 쉬는 거. 가평에서 나고 자란 주인공은 3살 무렵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여의었는데요. 이때 그에게 위로가 된 건 들판에 홀로 꼿꼿이 서 있는 허수아비였습니다. 남궁원 씨가 걸어가고 있다. 형,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유, 저 남성 미술관 가요. 어, 미술관도 있어요? 예. 이게 원래 미술관이 고향인데 여기다가 2005년에 만들었죠. 허수아비 마을에서 조금 걸으면 나오는 미술관. 안녕하세요. 어, 다 잘 봤어? 네. 재밌었어? 재밌었어? 오늘은 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했는데요. 이곳에 오면 할아버지 관장님과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기념품? 네. 아, 다음에 관장님이 그린 엽서를 내가 줄게.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 감상 시작해볼까요? 전시관 내부로 들어오니 세월을 짐작케 하는 수많은 작품들. 이게 한 15m 되는 그림인데 2014년에 가천대학 미대 정년 퇴임하기 전에 바로 전시했던 거예요. 예술전당에서. 무려 40개의 캔버스를 이어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한 이 그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65세까지의 삶을 담은 그림일기랍니다. 주인공 일기 쓰는 법도 남다르네요.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림인데 여기 이제 가평 가이사 중고등학교라고 우리 6.25 때 우리 부모님이 여의게 돼가지고 작은아버님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좀 어렵게 살아서 기성복 바지를 사입으면 한 번만 빠르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남녀공학인데 아, 되게 창피하더라고. 여학생들한테 사춘기 때인데 부끄러움을 타고 창피했던 생각이 아주 머릿속에 꽉 해서 이 그림을 하나 남겼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그림의 두각을 드러낸 주인공. 그러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대에 진학했는데요. 이후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어 교편을 잡았습니다. 이게 옛날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농촌의 이제 허수아비 전통적인 허수아비 모양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그가 허수아비에 빠지게 된 건 도시에서 공부하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유일하게 허수아비만이 그 자리 그대로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이 확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고향을 지키는 건 허수아비구나. 나를 반겨주는 건 허수아비구나.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 일찍 여했다 그랬잖아요. 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허수아비구나. 네, 부모님 같이 뭐 내 고향 같이 또 크게 나가서는 우리 한국을 지키는 지킴이 같은 그런 역할을 나의 어떤 작은 지주였다 볼까, 정신적인 지주였었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늘 자리를 지키던 허수아비는 그의 삶이자 자화상이었고 곧 그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별관. 여기 와이프. 아, 사모님이세요? 네. 늦은 점심을 준비하려나 본데요. 오늘 요리 담당은 주인공입니다. 메뉴는 뭔가요? 아, 오늘 점심때가 돼서 우리 같이 빵 구워서 저 와이프하고 스텝들하고 같이 먹으려. 어려서부터 오랜 자취 생활로 본인이 직접 차려서 대접하는 것에 익숙한 주인공.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도 한결같았는데요. 다시 태어남은 여성으로 살고 싶으시대요? 아.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우리 교수님은 여성으로 많이 사시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대접받고 사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내가 인정한 부드러운 남자랍니다. 빵 만드는 김에 커피까지 내려보는데요. 판매는 안 해요. 여기 그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 하는 거예요. 만 원 입장료 내면 그림 에코뮤지엄 보고 저쪽에 본관도 가보고 전시장을 한 여섯 일곱 개를 보고 커피 한 잔 주는 거예요. 커피 한 마시면 음료수 주고. 오늘은 아내만의 제빵사이자 바리스타. 아내를 위한 맛있는 점심이 완성됐네요. 해보지, 또 짱해야지. 커피도 짱하나요? 커피도 짱하면 정이 더 들어요. 두 분은 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으로 만났는데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주인공은 1년간 연애 편지만 380통을 썼답니다. 빵을 바로 해서 구워주니까 거기다 또 사랑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진짜로. 사랑이 어디 보여요? 사랑? 이게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잖아. 항상. 남편밖에 모른다나 뭐라나. 그리고 허수아비 마을에서 주인공이 가장 애틋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부와 함께 지내던 딸의 공간인데요. 보통은 이제 유물이나 이런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의해서 유물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던 걸 여기다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줘서 아예 우리 송이방을 별도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던 딸의 흔적을 마을에 뿌린 뒤 딸을 기리는 마음으로 만든 방 하나. 자신처럼 자녀를 잃은 분들이 와서 상처를 서서히 치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다고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시향하고 협연하던 모습이에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피아니스트였던 딸이 떠난 지 20년. 오랜 시간에도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26, 그 봄날에 머물러 있는 딸. 요거는 백혈병으로 아파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다가 머리가 새로 났을 때. 송이 천사예요, 천사. 같이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송이 천사하고 같이 항상 여기 오면 행복하게, 슬픈 게 아니라 행복하게. 음악 선생님이었던 아내는 딸의 이름을 딴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아내 김순미 씨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비운 뒤 땅이 굳듯 아픔으로 한층 더 단단해진 주인공과 그의 아내. 오늘도 어김없이 그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무슨 그림이에요? 이제 우리 이 완성이 아직 안 되지 나비를 만들어 왔거든요. 아크릴감으로 나비를 그리려고. 나비에 알록달록하게 색을 칠하는 주인공. 그가 나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딸이 26살에 세상을 떠날 때 여름에 한창 호랑나비가 막 다닐 때예요. 이 시골에 어느 날 내 가슴에 와서 안고 우리 집사람 가슴에 안고 그래서 나비를 나비가 하늘나라에 우리 딸이 가서 세상에 하늘나라에 가서 나비가 돼서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딸 송이를 향한 그리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 대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주인공. 분명 송이도 알 거예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부부의 진심을 말이죠. 남궁원 씨가 자리에 앉고 있다. 제가 만든 건데 호사비야 아빠를 부탁해.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나 봐요. 동화책 세 권을 만들었는데 송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딸이 그리워 만들었다는 책 세 권. 딸과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면 그저 책을 읽습니다. 송이는 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허수아비야,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우리 논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아빠를 부탁해. 송이가 나를 꼭 안자 나는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꼬마 송이 구름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서 금방 잠들 것만 같았거든요. 빌허, 지킬 수, 나아, 버릴 피. 허수아비의 뜻이 곧 그의 철학인데요. 비워낼 것은 비워내고 지킬 것은 지켜내자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미술인들을 위해 전시 공간도 내어주고 있는 그의 바람은 와서 함께 즐기는 곳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와서 즐겁게 놀고 가고 배워가고 또 나름대로 저는 교육자였었고 과가니까 교육에 관한 거, 그림에 관한 거, 인생살이 또 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하나의 카페 같은 광장이 돼서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인공이 딸을 기억하고자 만든 허수아비 마을. 그에게 이곳은 채 꽃 피우지 못하고 간 딸을 만나는 유일한 집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관장님의 그림 속엔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전화, 살만 나는